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을 읽겠습니다. But we by a love so much refined that ourselves know not what it is, interassured of the mind, careless eyes, lips, and hands to miss. 굉장히 어려운 구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독자들이 놓치는 것은 so that 구문이고 그것이 주어 will을 수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다시 쓰면 이런 문장이에요. 내가 또 쓴 거를 보여줄게요. But we so much refined by a love and interassured of the mind that we know not what it is. 이렇게 so that 구문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길게 껴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의 골격만 쓰면 어떻게 되냐면 we care less to miss. 이게 문장의 골격이에요. 우리는 덜 관심을 갖는다. 이걸 붙여서 careless라는 형용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careless. 관심을 덜 갖는다. 어떤 것을? 눈이나 입술이나 손을 그리워하는 데 관심이 적다. 우리는. 그런데 왜 관심이 적냐면 So much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말로 수식하는 뜻입니다. 아까 앞서서 육체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을 구성하는 것은 센스, 감각이라고 했으니까 손을 잡아야 하고 키스를 해야 되고 허그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So much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그리워하거나 입술을 그리워하거나 손을 그리워하는 것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면 so much, so that 구문을 보면 아주 너무 많이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는 사랑으로 너무 세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두 번째는 interassured, 서로서로 확신하는 상태로 믿고 있기 때문에 interassured 하면 서로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What it is. It는 여기서 absence예요. 부재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같이 옆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너무나 똑같고 서로 확신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눈과 입술과 손을 그리워하는데 덜 신경을 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명한 직유가 나옵니다. Our two souls, therefore, which are one, though I must go, endure not yet a breach, but an expansion, like gold to aerith in this bit.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 헤어짐을 금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금. 그래서 골드가 나오죠. 그리고 not A, but B 구문입니다. 이걸 쉽게 다시 쓰면, Therefore, though I must go, our two souls, which are one, endure not a breach, but an expansion, like gold beaten to airy thinness. 비록 나는 떠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must go 할지라도, 우리 두 영혼, which are one, 하나인 우리의 두 영혼은 헤어지는 것, breach, 떨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팽창을 경험합니다. 팽창. 무엇처럼? 금처럼. 어떤 금? 공기처럼 얇게 두들겨진 금처럼. 여러분들, 금은 이 덩어리째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아주 종이처럼 얇게 두들겨 갖고 넓은 면적을 이렇게 커버하고 아주 겉만 칠하는 걸로 주로 사용하지. 그 전체를 금으로 할 수가 없죠. 바로 이 잔다는 그런 것을 착안해 갖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이금 같은 덩어리는 헤어진다는 것은 두들겨 패갖고 멀리 확장되는 거야.
수술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금을 두들겨가고 airy thinness, 공기처럼 얇게 두들기면 그 면적이 얼마나 더 넓어질까요? 금이 커버하는 면적이. 그 정도로 우리는 팽창을 경험합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화자는 헤어지는 것을 금박을 두드리는 것과 비유하여 두들긴 금박처럼 멀리 헤어질수록 그만큼 더 넓은 공간을 금으로 덮을 수 있다는 엄청난 역설을 말합니다. 멀리 헤어질수록 더 좋다는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죠. 금을 공기처럼 얇게 두드린 상태는 금이란 물질을 기체화해서 그들의 사랑을 대기 중에 퍼진 공기의 일부가 될 정도로 에어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편만하고 광범위하게 확장된 이미지까지 줍니다. 단어 하나도 굉장히 의미 있게 쓴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비유가 우리의 사랑을 금, 우리의 관계를 금처럼 귀한 것으로 여겨서 또 그 팽창을 경험한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면을 보면 좋다, 우리가 둘이라고 치자. 아까는 하나라고 쳐서 금처럼 퍼진다고 했는데 좋다, 둘이라고 치자. If they be two, they are two soul. 둘로 인정하고 As a stiff twin compasses are two. Thy soul, the fixed foot, makes no show to move, but does if the other do. 이제 두 사람을 컴퍼스의 두 발로 비유하는 가장 유명한 두 번째 직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어가 왜 we가 아니라 이제 they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행에서 our two souls를 주어로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두 영혼. 그래서 거기선 두 영혼이 금처럼 한 몸이었다면 이젠 둘을 둘로 치자 하고 새로운 비유를 펼칩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두 영혼이 좋다, 각자 둘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둘이다. 마치 한 쌍의 컴퍼스가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영어에서는 한 가지 물건이지만 서로 결합된 거면 모두 복수로 여기죠. 바지, trousers, 뭐 pants, 안경도 glasses, 가위도 scissors, 뭐 이렇게 집게도 tongs, 컴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두 개가 있다고 복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내의 다리를 fixed foot라고 합니다. 좋다, 두 다리라고 치자. 그러면 고정된 발, 그대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makes no show to move. 여러분, 컴퍼스의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다리가 움직이면 원은 깨지잖아요. 아내를 그 다리에 비유해갖고 당신은 딱 집안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 But 언제 움직여? Does if the other do. 다른 발이 이렇게 멀리 원을 그리려 나가면 중앙에 있는 발이 기울이는 것처럼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원을 그리는 컴퍼스의 모습대로 두 사람의 움직임을 묘사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순서대로 고쳤으면 비록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지만 고정된 발은 다른 발이 멀리 돌 때 몸을 숙이고 귀를 기울이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바로 씁니다. 이 말이에요.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몸을 기울이는 거고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발이 멀리 갈 때 이렇게 하다가 grows erect, 이제 꿋꿋이 씁니다. 언제? 집에 돌아올 때. 컴퍼스로 원을 크게 넓게 그린 다음에는 어떻게 다리를 모으잖아요.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아내의 몸은 비록 집에 고정돼 있지만 마음은 출장 간 남편을 따라 이렇게 기울여졌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한 몸이 되어 일어서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면을 보면 Such wilt thou be to me, who must like the other foot obliquely run. Thy firmness makes my circle just, and makes me end where I began.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걸 다시 쓰면 You will be so to me, who must obliquely run like the other foot.
당신도 나에게 그럴 것입니다. You will be so to me. 다른 발처럼 몸을 기울이고 달려야만 하는 고정된 가운데에 있는 컴퍼스의 발이 밖에서 원을 그리는 발을 향하여 따라 기울어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Thy firmness makes my circles just. 결론적으로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컴퍼스의 고정된 발이 제자리를 지켜야만 Thy firmness 지켜야만 밖을 돌면서 원을 그리는 발은 시작한 점에 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Make my circle just. Just는 아주 정원을 말하죠. 형용사 just에는 correct, accurate, true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의 확고함은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의 원을 정확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시작한 곳에서 끝마치게 해줍니다. 비록 멀리 출장을 떠나지만 아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집을 지킨다는 그 지킨다면 자신은 그 시작한 지점, 그 집으로 정확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집에 남아있는 아내의 역할을 컴퍼스의 고정된 발과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앞선 행에서 금을 두드려 펼치듯이 멀리 헤어질수록 사랑이 커버하는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이미지와 멀리 떠날수록 사랑이 그리는 원이 더 커진다는 이미지는 어떤 동일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멀어질수록 사랑이 더 커질까? 커버하는 면적은 커질까?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어떤 비평가는 영국시에서 가장 유명한 확장된 메타포, 이제 길게 쓴 메타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정리하면 시의 주제는 그 연인들의 환경은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시는 유명한 두 개의 시밀리, 그죠? 컴퍼스의 두 다리, 금 같은 확장된 사랑, 이것으로 유명한 시이고 형이상학파 시를 얘기할 때 항상 비유적으로 나오는 예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